안녕하세요, 마이른입니다. 안녕. 아롱다롱 TV의 아롱이 다롱이에요. 오늘은 마이린과 아롱다롱이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오빠, 중학교 생활은 어때? 재밌어? 아, 근데 초등학교보다 조금 늦게 끝나는 게 아쉽긴 한데 그건 다 좋아. 일단 교복 입는 게 되게 좋아. 교복 맞아. 아침에 옷 고르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 멋지잖아. 막 요즘에는 교복 빌리는 데도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 그래, 생활복도 있으니까 되게 편해 교복에. 그리고 또 중학교 되면 용돈에서 많이 받잖아. 아, 진짜? 응, 용돈도 많이 받지. 오. 엄마 아빠가 중학교 되면은 뭐 사줄게, 중학교 되면 용돈 더 많이 줄게 이렇게 많이 하잖아. 그래서 용돈도 더 많이 받고, 또 중학교 되면은 애들이 시내를 많이 놀러 가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용돈을 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초등학교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이제 교복, 아까 오빠가 교복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사복을 좀 더 예쁘게 꾸며서 입을 수도 있고, 또 화장, 또 염색까지 가능하니까 좀 더 자유로운 것 같아. 아, 조금 부럽긴 하네. 조금. 나는 또 급식이 맛있는 거랑 학교 막 뭐 빨리 끝나는 거랑 선생님이 착한 뭐 그런 거랑 아니면 또 공부가 쉬운 거 뭐 그런 거. 맞아, 공부가 엄청 쉽지. 아, 근데 수학이 쉬워. 급식은 학교마다 다르지. 맞아. 근데 중학교 와서 느낀 게 일찍 끝나는 거는 짱이다. 초등학교 때 즐겨라,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 맞아. 그런데 나 최근에 초등학생한테 부러운 점이 딱 하나 생겼는데, 초등학생한테만 장학금을 주더라? 그런 게 있어? 초등학생이 10명이 모여서 영상을 만들면 장학금을 100만 원이나 준대. 어? 진짜? 바로 대안이 살았다 영상 만들기 공모전. 먼저 인터넷에서 대안이 살았다 영상 만들기 공모전을 검색해. 검색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됩니다. 네. 대안이 살았다 음원을 뮤직비디오로 만들어 보세요.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로 초등학생 10명이 한 개 만드는 거야. 재밌겠다. 혹시 대안이 살았다 음악 들어본 적 있어? 아니. 엄청 노래 좋거든. 그리고 가사도 되게 뜻깊어서 한번 들어봐. 독립에 대한 의지를 노래한 대안이 살았다를 음원에 활용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주세요. 대안이 살았다 어떤 노래인가요? 여기 보면은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실, 3.1운동을 수감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7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는 독립에 대한 의지를 함께 노래했는데요. 이 가사로 노래를 만든 거예요. 전국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10명 이상의 학급이나 팀. 무조건 초등학생 10명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못해. 아, 근데 그렇구나. 아롱다롱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반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하면 재밌겠다. 반 친구들이 같이 해도 되고, 보통 학원에도 초등학생 친구들 많이 있잖아. 학원 친구들끼리 모여서 만들어도 돼. 10명이 모여서 만들면 돼. 응모 방법은 일단 이 다운로드한 음원을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해. 영상을 만든 다음에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유튜브에 올리고 공모전 안내 게시글 본문에 네이버 폼 링크를 클릭해서 접수하면 완료! 오, 간단한데? 되게 간단해. 영상 만든 다음에 그 접수하면 거의 끝인 거지. 2019년 8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9일 자정까지야. 그래서 아직 시간이 넉넉해. 대상은 한 팀 봤는데 무려 장학금 100만원! 100만원! 와, 엄청나지? 그리고 도서 100권! 도서 100권? 이게 이 책들을 자기 반에 둘 수도 있는 거야. 엄청나지? 그리고 최우수상 2팀, 장학금 50만원에 도서 100권! 우수상은 3팀, 장학금 30만원에 도서 100권! 입사는 50팀인데 학급팀 및 간식비! 학급팀 및 간식비를 받을 수 있는 거야. 한 8만원 상당이라고 하네. 야, 이것도 되게 좋다. 와, 진짜 대단하지 않아? 진짜 대단하다. 다롱아, 우리는 초등학생이니까 한번 영상 만들어 볼까? 그래? 그럼 나도 껴주라. 생각을 해볼게. 아, 꼭 하고 싶다. 저희도 한번 대안이 살았다 공모전 영상을 만들어 볼 텐데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바로 고고! 진흙색 일복 입고
같다. 여러분, 영상이 좀 무거웠나요? 여러분이 대안이 살았다 영상 만들기 공모 전에 참여하실 때는 영상을 좀 더 가볍게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만들 때는 저희처럼 이렇게 사진을 모아서 영상 만들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영상을 만들거나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영상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대안이 살았다 노래는 일부만 사용해도 된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대안이 살았다 영상 만들기 공모전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욱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초등학생이라면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100만 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